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 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검사로 일하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 증여와 위장 전입을 하고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 놓고 직업 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직업 윤리와 양심에 맞게 그동안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틀 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직에 나선 사람은 단죄하고 공직에 나서지 않은 사람은 처벌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불공정이고 전국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나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과 체험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뜻밖의 국민의힘 전 의원도 화답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치대와 한의대 입시에 응시한 교수 자녀를 전수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운이 없어 걸렸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틀 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대학 교수가 자신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적발되어 대학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불과 5명입니다. 나머지는 대학 차원에서 징계나 주의,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신분으로 감싸기 행태가 대학에서까지 만연하니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분까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전체 명단을 공개하고 대학은 96건 모두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진행하는 부정 실태 조사의 폭을 모든 대학, 모든 시기로 확대해서 교수 자녀 입시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모든 청년이 공정한 경쟁을 치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인수위가 발표한 손실보상 규모가 당초 약속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소상공인들께서 크게 반발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 전까지의 손실도 소급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가 3월 중 법 개정을 하자고 구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직접 피해 업종 이외에 간접 피해 업종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빠지는 곳이 없도록 보상의 사각지대를 낱낱이 찾아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부는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공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액보다 많은 보상을 받아도 피해가 같은데 보상액의 차이가 나서도 안 됩니다. 넷째,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업계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코로나 행정조치로 발생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손실보상금과 분리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보상 성격의 손실보상금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여섯째, 산정 기준을 고쳐야 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 차이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력비, 통신비, 광고 선정비, 지급 수수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은 공약이기 이전에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